네, 오늘은 청미래 동굴하고 비슷한 동굴 식물이고요. 봄철에 이 새순이 맛있는 청가시 동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청가시 동굴입니다. 여기가 큰 나무들 밑이 돼서 동굴이 좀 빈약합니다. 이 줄기를 보면은 이렇게 푸른색이고요. 가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청가시 동굴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이것은 청가시 동굴이고요. 이건 청미래 동굴입니다. 이 청미래 동굴은 잎이 이렇게 넓고요, 둥그렇습니다. 이 새순 모습이 밀나무를 닮았습니다. 이 청가시 동굴은 밀나물과 같은 백합과 식물이고요, 또 밀나물 속에 속해 있는 식물입니다. 백합과 밀나물 속에는 이 청가시 동굴, 또 청미래 동굴, 밀나물, 선밀나물이 있고요. 모두 맛 좋은 나물과 약재로 이용하는 식물입니다. 이 새소는 맛 좋은 단나물입니다. 맛을 좀 보면은 쓴맛이 전혀 없고요. 떨지도 않고 담백하고 향긋합니다. 네, 이 새소를 나물로 이용할 때는 생쌈이나 생무침, 샐러드 등 생채로 먹어도 좋고요. 또 데쳐서 무침이나 볶음 등으로 이용합니다. 봄철에 떨어진 입맛을 돋게 하는 맛있는 나물입니다. 네, 한방에서 약재명을 철사영선이라고 합니다. 뿌리 줄기를 주약재로 쓰고요. 맛이 달고 따뜻하며 독이 없습니다. 봄철에 어리니까 순을 나물로 먹고요. 여름에 옥새진잎도 말려서 차로 끓여 먹으면 좋습니다. 네, 이 약재에는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서 피가 뭉친 것을 풀어주고요. 붓기를 없애주고요. 온몸의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특히 풍습으로 인한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 근육통 등으로 통증이 심한 증상에 효과가 좋습니다. 네, 또한 팔다리의 뼈마디가 저리고 아프고요. 걷기도 고통스럽고, 또 팔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굴신이 자유롭지 못한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관절과 근육질환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증상에 효능이 좋은 약재입니다. 네, 또한 간에 좋아서 간염과 지방간, 간 경화증에 효능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청가시 동굴은 해독작용이 뛰어나고 각종 염증 질환에 좋습니다. 피부 질환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새순은 각종 무기질 등 영양이 가득합니다. 나물로 이용하고요. 또 뿌리를 캐서 말려서 약재로 이용하는데 하루에 말린 약재를 5 내지 10g씩 달여서 복용합니다. 오늘 청가시 동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